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건축선. 자, 여기 건축선도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건축선이 무엇일까? 자, 우리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이렇게 났다고 가정하죠. 도로랑 접하고 있는 땅을 뭐라 한다? 이게 대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위치를 최대 어디까지 지어도 괜찮을까?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랑 대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요 접하고 있는 선 있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 선에 바짝 붙여서 그 선에 맞춰서 건축물 짓는 게 될까 안 될까? 원칙적으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옆에 대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땅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때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에 바짝 붙여서, 다시 말하면 여기다 바짝 붙여서 건물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짓는 거. 도로랑 대지가 접해서 건축물을 첫째 붙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바짝 이렇게 짓고 이때 이제도 이렇게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도로와 대지가 접하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건축물과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선, 바로 이 노란 선, 요 노란 선, 여기까지 건축물 지수라는 요 선을 원칙적으로 무슨 선이라 한다? 요걸 건축선이라고 하자. 이게 건축선이야.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항상 그럼 건축선이 이 노란 선일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이 얼려 들어간다. 대지 안으로 이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퇴한다는 건 건축선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게 아니고 요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건축물을 어디다 지라는 얘기야? 요 대지 안에서는 요 대지 요렇게 여기 하나의 대지죠. 요 대지 안에서는 건축물은 어디다 짓는다? 빨간 선 뒤로만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간 선 뒤로만 지니까 건축물을 지려면 어떻게 지어야 돼? 이렇게만 쳐라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바로 요렇게 요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요 안쪽에는 요 안에 요 부분 요 보면은 요 대지 요 안에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아니 된다. 요 빨간 선 뒤로만 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예외가 바로 있더라 이 얘기죠. 바로 그 예외적으로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경우 어디일까라는 게 바로 395페이지 맨 밑에 예외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돌인 경우라는 말이죠. 이때 소유 너비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지금 대각선 방향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치였고, 이제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다보는 걸 하자. 그럼 여기 뭐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도로가 나 있어요. 그리고 대지가 양쪽에 이런 식으로 대지들이 있단다. 자, 양쪽에 이렇게 대지들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때 건축법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가 얼마를 요구했었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건 원칙은 3m. 그럼 3m만 있는 거 아니었었잖아. 막다른 도로 있을 때는, 어쩔 때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2m,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너비 2m 이상만 되면 되고, 그때는 너비가 2m면 되죠. 또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 되면 원칙적으로 너비가 6m인데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3m만 돼도 된다. 이와같이 이때 최소한의 도로가 되기 위한 너비는 통과도로 같은 건 원래 4m인데 막다른 도로 같을 때는 2m도 있고 3m도 있고 6m도 있고 4m도 있고 그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너비를 뭐라 부른다? 그걸 소요 너비라고 한단다. 그래서 소요 너비가 뭐냐라고 부르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너비를 말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통행도로에서는 통과도로라고 그래. 일반적인 통과도로에서는 너비가 몇 미터다? 4미터가 이게 바로 소유 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원칙적인 소유 너비는 통과도로는 몇 미터다? 4미터. 그러나 4미터만 소유 너비가 아니야. 2미터도 있고 3미터도 있고 6미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4미터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2미터 또는 3미터밖에 안 된대. 자, 통과도로에서는 원래는 몇 미터인데 적어도 4미터는 돼야 되는데 현재 도로 너비가 2미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표현한다?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라고 표현하죠.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란 얘기입니다. 그럼 2m밖에 안 되면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입니까? 아직은 아니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최소한 3m는 돼야 되는데 현재 통과도로에서 2m밖에 안 되죠.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갖다 바로 도로랑 접해는 옆에다 바로 건물 쳐도 될까?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떡하란 얘기야? 바로 건축물을 직후자는 위치는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럼 도로의 중심선 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되겠죠. 도로의 중심선 했으니까 요게 돼.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 그럼 소유 너비가 현재 4m라고 했으니까 4m의 2분의 1 하면은 얼마가 되죠? 바로 2m. 바로 소유 너비의 2분의 1만큼을 요 옆으로 다 후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고? 2m고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2m를 후퇴해서 거기다 선을 이렇게 쳐버립니다. 선을 이렇게 가버리죠. 바로 이 빨간 선이 뭐가 된다? 그게 건축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은 어디다 지라는 얘기야? 바로 그 빨간 선 뒤쪽으로만 이렇게 빨간 선 뒤 이쪽에서는 도로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 뒤쪽이죠. 도로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여기서만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쳐야 되지. 어디다가 쳐서는 아니 된단다? 바로 이 공간. 어디야? 여기, 여기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왜 건물을 못 짓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건축법상의 소유 너비가 대해서는 최소한 몇 미터가 된다 했죠? 3미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바로 이 빨간 선과 빨간 선, 건축선과 건축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몇 미터가 되죠? 도로의 중심선에서 2미터, 2미터씩 후퇴했으니까 결국 전체가 몇 미터가 된다? 3미터. 이게 바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게 한 최소한 너비인 3m를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3m 내에는 지금 도로는 2m밖에 안 되지만 이쪽으로 1m 더 들어가고 이쪽 반대쪽으로 1m 더 들어가는 이 3m 공간은 장차 도로를 만들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건축물 짓지 말고 그 뒤로만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도로 만들 때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다가 도로 내기 때문에 보상비도 적게 나갈 것이고 도로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을 건축선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하고 바깥쪽에만 건물 짓도록 하는 이 빨간 선이 예외적인 건축선이 된단다. 예,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때 조심할 건 그럼 저기 여기 지금 파랗게 빗금친 여기는 건축물 못 짓게 했죠. 이 건축물 못 짓게 하는 이거는 원래 대지 면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다시 말하면 원래 대지 면적은 여기서는 요거잖아. 요게 대지 면적인데 이 대지 면적에 요 파랗게 빗금친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 얘기입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왜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킬까? 이거 뭘까요? 자, 여기는 장차 뭐 낼 땅이다? 도로 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로 부지로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저기는 처음부터 아예 도로 부지로 보지 대지 부지로는 안 본다라는 성격. 그래서 이것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맨 밑에 보시면 도로 양 반대쪽에 경사제 등이 있단다.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이 도로는 예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2m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어느 쪽? 이쪽으로는 경사지가 나 있단다, 하천이 나 있단다, 철도가 나 있단다. 자,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등이 있다면 이쪽으로는 더 이상 도로를 넓힙니까? 못 넓힙니까? 못 넓히죠. 그럼 어디로만 지금 대지가 있고 반대쪽으로만 여기만 대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건축선이 어디일까? 그때는 이 경사지 등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여기죠? 그로부터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여기 이게 바로 몇 미터 되죠? 3미터 되죠. 아까는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유 너비의 2분의 1, 소유 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 물러난 선이 되지만 이거는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 이 직선거리 수평거리 3미터죠. 이만큼 물러난 선 요 빨간 선이 요게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이때 요 어디 부분 여기 부분은 장차 도로 예정지로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도로는 2m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2m 더 들어간 요 3m 되는 이 길은 장차 도로 낼 땅이기 때문에 요것만 도로가 아니라 이것도 도로 부지로 들어가고 건물은 어디 먼저라 그
밖에 나가면 그 반대쪽인 이쪽으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등이 있을 때는 그 경계선부터 소유 넓이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그때 요 빗금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린다. 건물은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나오는 소유 넓이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의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 내용이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39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직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로가 있으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여기 대지에 건축물을 쳐버리면,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짓고 여기다 건물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량이 돌아 들어가거나 돌아 나갈 때 대단히 불편하고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들어올 때 이쪽에 있는 차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건물에 가려가지고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접촉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쑥 나가버리면 여기서 오던 차가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서 또 여기서 접촉사고를 낼 수 있겠죠. 이런 데가 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 이렇게 도로 모퉁이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일정거리 후퇴해가지고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바로 이 안에는 건물 쳐라, 치지 말라. 예, 건물 못 치게 합니다. 이 파란 부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바로 이 안에는 건물 쳐라, 치지 말라. 바로 이걸 도로 모퉁이에서 이걸 건축물 짓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도로 거리 갖춰서 거리에 저렇게 삐쪽하게 각이 찐 부분이 있으면, 거리에 각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른다. 자를 전자야. 자를 전자는 앞전자 밑에다가 칼도 짰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각진 부분을 자르고 제거할 제자. 자르고 제거한다. 그걸 도로 모퉁이에서 가각전제라고 그래. 거리 각자, 각질 각자, 자를 전자, 제거할 제자. 가지고 가각전제라는 게 있더라. 그때 요거 몇 미터까지, 요까지가 몇 미터고 요까지가 몇 미터인지, 요게 몇 미터인지. 그래서 2미터부터 3미터까지 있는데 요런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 그때도 요 파랗게 비금진 이 부분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십자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십자도로가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주로 뭐 한 적 있죠? 바로 여기다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끔 이렇게 깎은 데가 있어.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을 못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차량이 여기서 돌아 들어오고 돌아 나갈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도로 모퉁이에 이렇게 깎아낸 것, 이걸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라 말을 쓴단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 교차는 두 개의 도로가 둘 다 8m 미만이고, 이때 교차 각도 있죠? 이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만, 교차는 두 개의 도로 너비가 둘 다 8m 미만이고 교차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라는 걸 적용한다라는 게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고 아직은 암기하지 마십시오. 자, 시험 문제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97페이지 맨 위에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바로 무슨 선도 있다?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있는 도로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뭐 2m, 3m 이런 도로 아닙니다. 정상적인 도로. 예를 들면 이게 20m라고 가정하자. 도로 너비가 현재 20m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죠. 자, 대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건축선은 어디죠? 당연히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아까치 저런 식으로 이것도 건축선의 빨간 선이, 이렇게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노란 선이 정식적인 건축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이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누가? 바로 원칙적인 허가권자, 특시특도시장군수구청장이 뭐 할 수 있단다? 건축선을 이 사람들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는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건축선이 설정되는 겁니다. 이런 소유 너비에 못 미칠 때는 이게 건축선이다. 이런 도로 모퉁이에서는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원래는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건축선을 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무슨 건축선이라고 부른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건축선은 얼마까지 지정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 무슨 지역이죠? 도시죠. 바로 이런 도시 지역에서만 최대 이때 요 건축선의 너비가 몇 미터죠? 4미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4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걸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요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요 면적, 요 면적은 이 대지 면적에 각각의 대지 면적에 포함시킬까, 대지 면적에 제외될까?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라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가각전지할 때도 이것도 뭐하죠? 이것도 각각 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리는데 이런 건 대지 면적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지정건축선에 의한 경우만 정상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 넓힐 필요가 없거든요. 20m 되는 도로인데 뭐 더 넓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도로 예정지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면적이 된단다라는 걸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선, 예외적인 건축선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 다음에 397페이지 맨 밑에 쪽에 동그라미 4 해가지고 대지 안의 공지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대지 안에 일정한 공간을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지치 말아야 되는 공간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어디로부터? 아까 여기 건축선이 이렇게 정되면 건축선 뒤에다 바로 건물 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일정한 지역에서는 안 된대. 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더 띄우래. 그래서 이 빨간 선이 건축선이라 거기로부터 더 띄운 이 옆에 있는 이 빨간 선이 이게 진짜 건축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 빈 공간을 세워랍니다. 건축물 지치에 말해야 되는 공간 이게 대지 안에 공지를 두랍니다. 또는 자, 이 대지와 이 대지에 접하는 경계선이 요 선이 경계선이죠? 요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만큼은 여기는 건축물 짓지 말랍니다. 즉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공간, 일정한 공간을 띄워놓고 여기는 건축물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대지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공지, 공간이 비어있는 땅을 남겨둔다. 이걸 대지 안에 공지를 하자. 그래서 건축선으로부터 다시 일정한 거리 더 띄워지는 거.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을 띄워서 거기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를 대지 안의 공지란 표현을 쓴다. 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지. 그 대지 안에서 몇 미터를 띄울까? 최대 6미터 이내에서 뭐 어떤 때는 4미터, 3미터, 2미터 쭉 나오는데 그 복잡한 숫자는 아예 애울 필요도 없어서 책에서는 생략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건축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뭐죠? 건축선에 따라서 건축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본 거야? 옆에서 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본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림들인데 또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야.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쪽 옆에서 보자.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표현해. 왜 도로는 일자지 왜 동그랗까요? 일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로가 둥그랗다는 건 이 가운데 쪽이 뭐죠? 바로 좌측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 가운데 중앙선. 도로 중앙선에 보시면 비가 왔을 때 거기는 물이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안 고입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빠지죠? 옆에 있는 이쪽 연계석 그 차도 끝나는 밑에 보면 전부 다 거기에 배수구가 있죠. 물이 그리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배수구는 이쪽에다 설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로 끝나는 이쪽에다 배수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다. 배수구는 이쪽으로 돼 있죠. 가운데는 약간 높은 겁니다. 따라서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지고 배수구로 흘러나가게 되죠. 만약 가운데 쪽을 거꾸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물이 가운데 고여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1차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빗물이 거의 고였으면 빗물이 그냥 쫙 뿌리면 옆에 있는 차들한테 쫙 건져가지고 특히 건너편 앞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운전하다가 옆에서 빗물을 쫙 뿌려가지고 내 유리창 전부 덮어버리면 한 2, 3초 동안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운전하게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가끔 있잖아. 그런 도로를 뭐라 한다? 불량도로입니다. 잘못 만든 겁니다. 따라서 가운데가 약간 높게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도로를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도로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여기는 인도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는 표시하지 말자. 도로. 자,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이쪽 뭐죠? 대지라고 가정합니다. 이쪽으로는 대지. 요건 도로, 이건 대지. 자, 그럼 좀 전에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럼 도로로부터 건축선이 더 밀려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선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죠. 이건 도로를 이제 옆에서 본 거니까 그럼 하늘을 향해서 건축선이 써 있습니다. 이걸 건축선의 뭐라 부른다? 수직면이라고 부른다. 건축선의 이걸 수직면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은 어떻게 된다?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건물은 이렇게 지란 얘기입니다. 즉 건축선이 있으면 넘지 말란 얘기입니다. 뒤로만 지란 얘기죠. 아까 여기도 그랬었잖아. 건축선이 빨간 선이면 건축선 빨간 선 뒤로만 건물 지라. 아까 이 그림도 있었죠? 보고. 그때도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선 뒤로만 져라. 빨간 선이 건축선을 빨간 선 뒤로만 져라. 그랬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도 건축선이 빨간 선이니까 빨간 선 뒤로만 져야 되지. 안으로 넘도록 요렇게 건축물을 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넘었잖아. 이렇게 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날까? 그게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건.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땅 밑에죠? 지표 아래 부분, 땅 밑에는 지금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넘어서? 넘었잖아. 이 넘어서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괜찮다. 자,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이렇게 넘어서는, 이렇게 넘어서는 아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괜찮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 또 그려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번엔 건축선의 수직면이 어디에 있을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게 아니라 도로와 대지에서부터 일찍 떨어진 게 아니라 원칙적인 건축선의 수직면. 원래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게 건축선의 수직면이죠. 이번엔 이 원칙적인 건축선의 수직면이 도로랑 대지랑 접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수직면이 바로 이렇게 도로랑 대지랑 접하고 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했죠?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얘 넘지 말랍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문제가 뭐죠? 출입구나 창문. 여기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 뭐 있죠? 출입구 또는 여기 창문 같은 게 있잖아. 이거 밖으로 밀어서 여는 것들. 출입구 밖으로 밀어서 여는 창문 있죠. 출입구나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금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넘어서? 열었더니 노란선 넘어버렸네. 자, 이러면 아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바로 도로면으로부터. 조심하세요. 대지면 하면 안 돼요. 바로 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까지만? 4.5m 이하 되는 부분에서만. 4.5m 이하 되는 부분? 그럼 대략 여기 되는 거죠. 그럼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 되는 이 부분에서는 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수직면을 넘었다는 건 이렇게 열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는 괜찮아? 4.5m 초과되는 부분은 이렇게 열어도 넘어도 괜찮지만 4.5m 이하 되는 부분에서만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럼 왜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도로면부터 4.5m라는 건 건축물을 여기서 차량이 이동할 때 바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법적으로 4.5m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량에다가 어떤 물건을 싣고 갈 때 최대 높이가 법적으로 4.5m죠. 그래서 여러분들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서 거기 보시면 터널 통과 높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이 4.5m 이하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량에 물건을 싣고 갈 때 최대 높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면 창문이나 출입구를 밖으로 열어버리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 출입구나 창문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위험하니까 이때는 밖으로 열지 못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는 괜찮아? 4.5m 초과되는 부분은 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는 출입구나 창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럴 때는 밖으로 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미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 해야 되지 바깥쪽으로 만들지 말라. 그게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만 그렇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바로 건축선에 따른 건축지안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건축선에 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4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자. 이제 뭐가 나오죠?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 잡다한 내용은 이제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나오는 몇 주차 하죠? 바로 8주차 강의 들어가는 바로 이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봐야 될 우리 강의 브리핑부터 간단히 합니다. 강의 브리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그다음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말을 잘 새겨보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만약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꾼다는 건 꿈이 엄청나게 많겠죠. 내가 영원히 살란다면 할 것이 한두 개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맨날 잠만 자고 살 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 할 일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꿨는데 그걸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오늘 안 한 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한 건 모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으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꿔놓고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으래. 그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려면 오늘 통곡만 하고 울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꺼이꺼이 울고만 있다? 말이 안 되잖아. 내일 죽기 전에 나는 뭐 해야 된다? 저걸 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꿔놓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봐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지만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열심히 사는 그런 생활이 돼야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 내용 40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라는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건 뭐죠? 아주 잡다한 것들입니다. 첫째,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당연하죠.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붕괴되는 건축물이 한두 개입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자, 두 번째,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이런 건축 관련된 재료들에 관련된 것들. 세 번째, 거기다 승강기 같은 일정한 건축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 구조 재료 설비에 관한 잡다한 것들이죠. 이거는요, 내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건축법의 내용 중에 거의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은 교재에서는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는 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다한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한다?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끔 시험 문제 나는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몇 가지만 정리하는 거지 이걸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가 나면 어떡하죠? 모르는 거 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게 나면. 올해 29회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게 시험 문제가 하나가 출제됐었는데 그건 사실은 20년 만에, 29년 만에 한 번 시험 문제 난 거니까 보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어? 그러면 그런 게 낫나 보다라고 찍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401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뭐죠? 건축물의 구조라는 거 아니고 구조내력이란 말을 썼습니다. 구조내력, 한자로만 썼죠? 구조적으로 견딜래자, 힘력자. 구조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말하면 건물을 쳤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붕괴된다. 그게 심각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실제로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붕괴됐잖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니까 붕괴되면서 상당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라. 그게 구조 내력입니다. 그럼 어떤 힘을 견뎌야 되죠? 첫째는 자체 하중. 그 건물 자체도 무게가 엄청납니다. 근데 1층에 있는 벽이나 기둥이 그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힘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쭈그러들면서 그냥 다 붕괴되겠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하중 또는 적재 하중. 건물 안에도 이런 집기비품이라든지 사람들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무게가 다시 또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적재 하중이죠. 그것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위에 눈이 2m가 쌓였더니 붕괴되더라. 그게 건물입니까? 안 되죠. 그거는 비닐하수 같은 거야 그렇게 무너지지만 건물은 그런 눈의 무게도 견뎌야 된다. 적설 하중에도 견뎌야 됩니다. 또 고층 건물일수록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으면 이 건물이 흔들리다가 그게 부러져가지고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풍압 그런 것도 견뎌야 된다. 등등 지진 같은 것도 견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뭐죠? 그게 구조 내력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 구조적으로 힘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걸 갖춰야 된다. 구조 내력 갖춰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 밑에 그럼 주먹구기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건축물을 갖다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나 대수할 때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그때 나중에 건축허가 받고 뭐 하기 전에 이제 나 건물 질까요? 라고 뭐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누굴 찾아간다? 설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받는 서류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준다?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착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받는 서류를 설계자로부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할 것?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라는 걸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거기서 조심할 건 그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것들이 무엇들이냐 하고 거기 1, 2, 3, 4, 5, 6, 7, 8, 9라고 9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이게 29회 때 시험 문제 출제된 내용이다. 근데 그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목구조 건축물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뭐가 필요하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창고나 축사나 작물지협회사 및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이거는 2번에서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요번에 거기 2번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그걸 어디 끌어올렸더냐? 바로 그 박스 바로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박스 위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바로 이러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는 단서조항으로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단서적이다.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서 건축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들은 따로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9가지 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때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새로 그렇게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2번에 있는 맨 마지막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요거는 지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거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박스 위로 다 올라가서 9가지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요게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12월 4일, 며칠 전이죠? 그때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됐단다. 한 달 전으로 되죠? 그때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새로 추가됐다. 나중에 수정표로 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애우는 방법 어떻게 하죠? 층수가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근데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부터? 3층 이상 되는 건축물. 이거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다.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다만 창고나 축사나 작물지협회사 이거는 구조안전 확인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아까 말한 표준 설계 도서는 건 9가지 건축물 전체에다가 구조안전 확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하죠. 높이는 13m 이상 되는 건축물. 첨화 높이는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되는 건축물, 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들, 그 다음에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규모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중 두 가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렇게 시험 문제는 다세주택 이걸 넣어놨습니다. 아파트, 다세주택 아파트 다 뭐에 들어가죠?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 이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따로 여기 암기법을 써놨어요. 누대로 한번 따라서 외워보시죠. 그래서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13m, 첨화 높이가 9m,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주요도가 높은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 국가적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해가지고 머리 짜맞다. 2층 연 2, 2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연 2, 높 1, 3, 높 1, 3, 첨화 높이는 9m, 처구 기기 10,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중 국가적 문화유산 9, 중국,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지고 2층 연이 노빌삼 처구 기기 10 중국 특단공 이렇게 해야 돼요. 2층 연이 노빌삼 처구 기기 10 중국 특단공 이거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이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 또 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자주 주셔야 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기준 등에 따른 안전하게.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하면 3번에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라는 게 있죠. 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증명됐잖아. 그래서 지진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법적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다음 같은 세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능력을 공개된다. 즉 내진이 뭐죠? 지진을 견딜 수 있다. 내자는 견딜 내자야.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진 5에 견딘다, 지진 6에 견딘다, 지진 7까지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지진의 그 강도에 따라서 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걸 공개되는 건축물들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아까 저기 있던 것 중에서 구조안전 확인 중에서 1, 2번을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다만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어떤 또 중요도를 고려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내진력을 공개되는 그런 대상 건축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밑에 보시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더라.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구조적으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전문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쳤을 때 붕괴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걸 구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전문가를 구조안, 여기서 구하는 건축구조기술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된다? 먼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그래, 이렇게 줘도 괜찮다 라고 그 사람들이 동의할 때, 그때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뭐 받으러 갈 때? 그 설계자가 설계하러 갈 때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되지, 그냥 설계자 마음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할 것. 어떤 건축물들? 아무래도 규모가 큰 것들이겠죠. 첫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용 건축물, 준다중용 건축물, 여기까지는 다 배우셨죠. 근데 요번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전번에 저쪽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취약한 건축물이 뭐로 드러났죠?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취약한 건축물이 뭐였었죠? 바로 1층이 무슨 구조로 되는 거? 기둥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 바로 필루티 구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층에 그게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둥만 4개로 다 건드러니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걸 무슨 구조로 한다? 필루티 구조. 근데 그 필루티 구조로 된 상서 지진이 나서 흔들어 잡히니까 그 기둥이 뭐 했습니까? 전부 다 갈라지면서 속에 있는 철근 같은 게 드러나고, 어떤 것들은 그냥 그 주저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많이 받았었죠. 따라서 그런 걸 무슨 구조로 한다? 필루티 형식의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그런 필루티 형식의 건축물 중에서 특히 몇 층 이상부터 3층 이상 되는 필루티 구조 형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함부로 짓지 못하게 여기서 다시 규제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거기 4번에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이거는 5번이 아니라 6번으로 내려놓고 4번과 6번 사이에 5번을 하나 새로 추가시킵니다. 바로 그게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란 말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몇 층 이상 되는 거?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란 말을 써놓고, 이 3층 이상 되는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뭐가 필요하다? 설계할 때 설계자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진에 의해서도 이 기둥이 과연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그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기 몇 번에? 5번에 새로 추가됐다는 거, 그렇게만 써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거기 거실 및 지통계단 등 해가지고 뭐 거실에는 반자를 설치하라. 반자가 요겁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지저분한 거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천장이 만들어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장, 이것이 반자라고 한단다. 그런 건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등 다음 페이지 뭐 직통계단도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문제풀이할 때는 들어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고, 지금은 404페이지에 3번 가운데 나오는 거, 403페이지에 3번에 보면 고층 건축물의 핀난 및 안전관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고층 건축물 또는 초고층 건축물이 있어.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뭘 만들어야 하니까, 뭐 혹시나 지진 같은 게 났을 때 또는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들, 바로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역? 피난 안전구역. 그럼 피난 안전구역에 관한 건 우리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냐면 우리 어디 있죠? 롯데월드. 서울에 있는 저기
롯데월드라는 거기 건축물에 가보면 이 총 건축물이 뭐 102층인가 103층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중간중간중간에 뭘 만들어놨다? 바로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돼 있죠? 바로 여기 각종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거, 아무래도 유독가스가 나오니까 방독면 써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안에 보면 제세동기. 제세동기가 뭐죠? 바로 만약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심장이 멈춘 사람들, 그 심장 뛰게 해야 되잖아. 그때 심장을 강제로 뛰도록 하는, 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전기 몇 볼트 올려가지고 심장에다 대고 팍 누르면 턱 심장이 푹 사람이 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 심장을 인공적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뛰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제세동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심장 박동기라고 하든지 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제세동기. 도대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런 말을 쓸데없는 소리를 써놔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시설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지역으로 피난을 갈아내깁니다. 그럼 거기에 가보면 지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피난용 승강기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안에 그런 방독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써있네. 제세함, 제세함. 바로 제세동기 같은 걸 보관한 함이라는 얘기죠. 또 인명 구조기구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피난안전구역인데, 그거 어디다 설치할까? 첫째, 준초고층 건축물부터 하죠. 준초고층인 건 몇 층이죠? 30층 이상, 50층 미만. 거기까지만 준초고층이야. 바로 50층 미만까지만이 준초고층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는 건축물 전체 층수에, 그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40층이면 30층 이상, 50층 미만 속에 40층이 들어가죠? 그럼 40층짜리면 준초고층 건축물이 맞습니다. 그럼 그 전체 층수가 몇 층이죠? 40층에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그럼 40층에 2분의 1에 해당하면 몇 층이야? 20층이 되죠. 바로 그 20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그러면 20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이니까 위로는 25층까지, 밑으로는 15층까지, 바로 15층부터 25층, 25층 그 사이에다가 몇 개 이상?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30층 이상, 50층 미만에 있는 층이 준초고층 건축물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40층짜리라면 그때는 40층에 2분의 1이 되는 층, 바로 20층에 상하 5개층 이내에다, 그 사이에다가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반면에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이상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60층짜리, 80층짜리, 120층짜리 이런 거 다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거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그러면 지상층으로부터 30개층이니까 30층, 60층, 90층, 120층 이런 식이겠죠. 어쨌든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몇 개 이상? 1개소 이상의 바로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따라서 저 롯데월드에 가보면 22층인가 거기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50층 안 되나 고제도 또 있고, 70층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저 102층인가 뭐 같은 곳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상층으로부터 30개층 이내마다 한 개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첫 문제, 얼마 전에 출제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 안전구역. 그 밖에 405페이지면 뭐 개방공간 설치도 나오는데 아직은 그건 필요 없고, 또 피난계단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났었는데 아직 그런 거 못 외워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405페이지 맨 밑에 옥상광장. 옥상광장에는 뭐 설치한다? 첫째, 난간을 설치한다. 예, 옥상에 올라가 보면 최소한 몇 층 이상 되는 거? 2층 이상 되는 그런 옥상에는 뭐가 설치해야 되죠? 바로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때 난간 높이가 얼마일까? 최소 높이, 난간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된다. 그래서 난간의 높이는 우리 가슴 높이까지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슴 높이가 얼마란다?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할 것,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난광장도 설치하는 게 있는데, 피난광장은 쉽게 말하면 5층 이상 되는 층에, 그러니까 건물이 최소한 5층 이상 되는 거야. 5층, 6층, 7층, 8층짜리 이런 건물인데, 5층 이상 되는 그 층에 무슨 시설이 들어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게 공주 장례식장. 공주 장례식장에서 무슨 종이? 판문종이 울린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공주 장례식장 판문종.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공주가 뭐죠? 공연장.
그다음에 주점 영업할 때 술집. 그래서 공연장이라든지 주점 영업하는 그런 술집이라든지 그게 공주야. 장례식장이라는 건 장례시설. 장례시설. 그다음에 판문점이라는 건 판매시설, 문화및 종교시설. 그다음에 판문점이라는 건 판매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게 판문점이야. 판매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문점. 자, 요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어디에 있단다? 5층 이상 되는 층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위험하잖아. 따라서 거기에는 뭐 설치한다?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옥상에다가 피난광장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 층에서는요 불이 나면 밑으로 떠내릴 수가 없어. 최소한 5층부터는 떠내렸다면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못 떠내리니까 옥상으로 대피해서 옥상에 그렇게 뭐 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거라든지 어떤 거다 피난광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에 보면 헬리포트 또는 대피공간의 확보라는 말이 나와있죠.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그림을 봐. 바로 몇 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야?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입니다. 어디 갔어요? 어?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그때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가 바로 11층이 되는 것이고 11층, 12층, 13층 총 13층 건물이네? 그러면 몇 층부터? 11층 이상부터니까 11층, 12층, 13층에 곱 바닥 면적만 더한 거 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된다? 전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이때 11층 이상 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이란 사람들이 이 안에 아직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화재가 났대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밑으로 떠내려? 아까 5층에서 떠내려도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11층은 더더욱 완전 사망이게? 그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럼 못 떠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때 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가 발생하면 밖에서 사다리를 올려서 사람들 구조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요새는 25층까지도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만들 때는 몇 층이 최대였을까? 10층까지는 구조할 수 있다는 거고 11층 이상부터는 그때는 고가 사다리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야. 그래서 그때는 11층 이상으로 돼 있는 법이 지금도 그대로 돼 있고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을 구조하는 건 외부에서 구조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뭐 설치한다? 옥상에 지붕이 무슨 지붕으로 돼 있대? 평지붕. 옥상의 바닥이 평탄한 지붕으로 돼 있다면 거기다 뭐 설치한다?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포트가 뭐죠? 헬리콥터 착륙장. 옥상에 H자 쓰고선 동그라미 써놓은 거 있어. 옥상 보면 하얀 글씨로 H라고 써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써놨죠. 그게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고 이걸 헬리포트라고 합니다. 바로 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옥상 광장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옥상에 있는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라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됐대. 그럼 헬리콥터가 이 위에 착륙할 수 있어? 무슨 헬리콥터가 잠자리냐? 저렇게 뾰족한 꼭대기에 앉을 수 있게 못 앉잖아. 그때는 뭐 설치한다? 바로 요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다가 경사진 지붕 있죠? 그 속에다 대피 공간이라는 걸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둘 다 똑같아.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때 옥상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헬리포터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만약에 그게 뭐로 되어 있단다?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다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 8번에 보면 창문 등의 참연시설이라는 게 또 하나 나와 있잖아. 이 참연시설이 뭐냐면 창문에다가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건너편에 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개 시설을 설치합니다. 어떤 경우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야. 그리고 여기가 A대지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B대지가 있다고 치자. 예? 그러면 이 A대지에 주택이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 또 하나의 주택을 이 옆에다가 또 주택을 이렇게 짓겠대요. 그러니까 이 주택에 창문 있잖아. 이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본다?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이는데 그런데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을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이 뭐죠? A대지와 B대지의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바로 어디? 담장. 담장 꼭대기. 여기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에? 2미터 이내에. 요 인접대지 경계선인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창문을 설치하고 요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 내부가 보인다. 요런 창문을 무슨 창문이라고 한다?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니까 이걸 전망이 좋은 창문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전망이 좋은 창문을 그냥 맨날 이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옆집 스트를 봐서 어디 살겠습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요 창문에 이쪽 보지 말라고 여기다 뭐 설치한다? 가리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쪽이 내려다보이지 않도록 직선으로는 하늘 이렇게 보고 밑으로 볼 수 있어도 앞으로다 이렇게 해서 창문을 볼 수는 없도록 여기다 가리개 시설, 그 가리개 시설을 말한다? 차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어디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내에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만 이 창문에 차면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다음 페이지는 보면 뭐 경계벽 설치도 있고 층간바닥에 설치도 나오고 이것들은 다시 첫 번째 가끔가다 한 번씩 쭉쭉 이제까지 딱 한 번씩 밖에 안 났어. 경계벽 설치 한 번, 층간바닥 설치 한 번, 이런 것들은 첫 문제 났었죠. 층간바닥에 가는 것도 우리 요새 하도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아파트에서 그 층간소음 있죠.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았는데 하여튼 자꾸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9회 때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났었다? 맨 밑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련된 건축물들로 어떤 것들은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냐, 이게 시험 문제 났었는데 그중에 정답으로 났던 1번이 이번에 새로 개정됐습니다. 1번, 그게 뭐죠?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것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준에 따라 건축하라. 이건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언제 나오고?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시험 본 날, 시험 본 다음 날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가 됐었고, 개정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시행되는 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시험 문제 났는데 그 다음날 입법 예고해서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쨌든 이게 시험 문제 났는데 그중에 뭐라 바뀌었더냐?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것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 뭐뭐는 다 범죄 예방 기준에 맞도록 설치할 것,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주택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1번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 개정 입법, 개정 예정 입법 예고 있었죠? 그때는 입법 예고만 됐었으니까 지금은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뭐라고 바뀌었다?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주택. 뭐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주택. 요 네 가지 주택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몇 세대 이상으로 사라져버렸어. 그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뭐를 해야 된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라고 바뀌었다는 거. 근데 올해 작년에 시험 문제 났는데 올해 또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개정됐다가만 정리하시고 시험에서는 안 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10페이지 보면 방아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중에 방화지구라고 했었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가 있어서. 그럼 방화지구라는 건 왜 지정하죠? 불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불났다 하면 홀라당 다 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큰 지역이죠. 그런 데는 방화지구라고 지정해놓고 그 방화지구 안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함부로 지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지붕, 외벽은 무슨 구조로 할 것?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내화 구조가 뭐죠?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 불이 나더라도 홀라당 타가지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건 바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은 그런 내화 구조로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한다. 또 그 밑에 방아지구 안에 있는 공작물 중에서 인공을 가해져 있던 시설물 중에서 뭐로 쓴답니까? 간판이나 광고탑이나 라는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어디다 올린다? 건축물의 지붕에다 설치하거나 또는 그 높이가 적어도 3m 이상 되는 건축물은, 그런 공작물은 주요부를 뭐로 만들 것?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불연 재료를 사용해서 그땐 건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3m 이상 되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 지붕 위에다 설치하거나 또는 높이가 3m 이상 되는 공작물. 아직 우리 건축법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났어. 우리는 근데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또는 높이가 3m였을 때는 간판이나 광고탑 같은 건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주유부를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시험 문제 났었다.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 설비 중에서 승강해야 하는 건 심심치 않게 각본. 요새는 조금 뜸해,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그래도 중복적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 자, 건축 설비로서 승강기. 승강기는 적어도 어떤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할까? 첫째,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층수는 몇층 이상? 6층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전체 연면적은 적어도 2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래서 층수는 6층 이상이면 더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동시요건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5층이면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면 안 해도 돼. 6층 이상이 되고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그때는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배는 나중에 오셔도 되고. 근데 승용 승강기 말고 뭐도 설치한다? 비상용 승강기도 있어야 돼. 그건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것처럼 승용 승강기 이외에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된다. 적어도 높이가 얼마? 31m를 초과하는 것처럼이야. 그거는 승용 승강기에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어떤 것처럼만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뭐로 만들 것?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는데, 근데 피난용 승강기가 되기 위한 요건,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하고 나와있죠? 예, 요거는 나중에 다시 심화과정에서 정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기본 강의에서는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 설명했던 거, 이번 시간 거,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째, 건축물은 다시 돌아가서, 자, 건축선이라는 게 있단다. 그럼 건축선이 뭐죠?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거기다 건축물을 줄 수 있단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더 후퇴시켜서 더 뒤로 물러나서 그 선 뒤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그런 예외가 있죠? 첫 번째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이걸 줄여서 소유 너비 미달 도로에서, 첫째,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단다. 그럼 어떤 게 건축선이죠?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거리만큼 물러난 선, 2분의 1, 2분의 1 물러난 이 빨간 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고, 건물은 그 뒤로만 져야 된단다. 그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B급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건 대지 면적에 제외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 도로가 현재 2m 너비밖에 안 되는데 이 반대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뭐 됐다?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나 선로 같은 게 있어서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 없답니다. 그럼 어디가 건축선이다? 그 경사지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경계선에서부터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건물은 이 빨간 선 뒤로만 지납니다. 그때 이 비끔친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리죠. 반면에 뭐도 있단다? 지정건축선이라는 것 따라. 이때 지정이라는 건 누가 정하죠? 바로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특시특도 시장수 우청장이 그 대지 안에서의, 시가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따로 도시지정 안에서 최대 몇 미터? 3미터 안에서 이렇게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뭐라 부른다? 지정건축선이라 부르고, 요 지정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B급친 이 면적은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저건 굳이 도로로 포함시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자, 건축 제한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어디로부터?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이걸 넘는 구조로서는 아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예, 도로 지표 아래 부분은 이렇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도로로부터 몇 미터 되는 거? 도로로부터 4.5m 이하 되는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출입구나 창문 열고 닫을 때 이 건축선의 수지면을 이렇게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어디는 괜찮다? 4.5m 초과되는 부분은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도 괜찮고 4.5m 이하 되는 부분만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건축자인다 그랬었죠. 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첫 번째 구조안전 확인 대상. 어떤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이죠? 바로 누가? 그 건축주가 뭐하러 할 때
착공 신고를 할 때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걸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더라. 어떤 거죠? 2층 연 2, 높 1, 3. 처, 구, 기, 기, 십. 중, 국, 특, 단, 공. 그래서, 그래서 2층 연 2, 높 1, 3. 처, 구, 기, 기, 십. 중, 국, 특, 단, 공. 이라는 이 건축물들은 다 뭐가 필요하죠?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되더라.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지는 건축물 이걸 여기다 집으면 안 된대서 이건 앞으로 빼내서 맨 위에다 올려버려. 표준 설계 도서대로 짓는다면 표준 설계 도서가 뭐죠? 건축법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 구조적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이렇게 짓는 게 실용적이다라고 여러 실험을 거쳐서 가장 샘플이 되는 모델로 짓는 거, 샘플 모델로 짓는 거, 그런 걸 표준 설계 도서라고 하고 그렇게 짓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구조안전 확인서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전체는 그렇죠. 또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건축사가 설계해야 설계자가 설계해야 되지 함부로 설계하지 말래.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되는 건축물들 뭐죠? 6층 이상 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용 건축물, 준다중용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5번이 하나 새로 들어갔다 그랬죠? 바로 5번이 뭐라고 했죠? 바로 3층 이상 되는 무슨 건축물?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필로티 형식으로 짓는 그런 건축물들은 그런 뭐가 필요하죠? 바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협력을 맞춰서 설계해야 되지 설계자 마음대로 설계해서는 안 돼요. 그게 3층 이상 되는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들 아주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6층 이상 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용 건축물, 준다중용 건축물, 3층 이상 되는 필리티 형식의 건축물,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난 안전구역은 어디다 설치하죠?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면 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자, 난간은 적어도 높이가 1.2m 정도로 설치되고 또 피난광장은 최소한 5층 이상 되는 것처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처럼 공주 장례식장에 뭐가 된다? 판문종을 울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5층 이상 되는 층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들이고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죠? 옥상광장에다 피난광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또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바닷면적의 약계가 1만 제곱미터에서 되는 이런 큰 사람들이 여기서 11층 이상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건축물이라면 옥상의 지붕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터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되고 경사진 지붕이라면 경사진 지붕 바로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때 승강기는 어떤 경우 설치하죠? 적어도 6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때 높이가 31m를 초과한다면 승용 승강기 이외에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우리 건축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는 그런 피난하게 한 피난용 승강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본 내용들이고 이제 면적과 관련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서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